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노동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연금개혁 이렇게 개혁 이야기하지만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은 노동개혁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개혁이란 것은 기존의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연금개혁을 외치고 노동개혁을 외치지만 실상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입니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태리 이 노동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총리가 아주 젊은 분입니다. 멜라니 여성분입니다. 이탈리아 여러분들 국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참 디자인적으로 아주 멋지고 컬러도 멋지고 그런데 격렬한 지금 노동개혁 저항 세력들에게 지금 반대 세력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외신을 살펴보니까 이태리의 라이트윙이니까 우파 내각이 뉴 레이버 마켓 리폼, 신노동시장 개혁 조치를 승인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틀 전 기사가 쫙 이렇게 외신이 뜹니다. 이 보면은 이탈리아도 참 이탈리아 여행해 보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일단 이탈리아는 고령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이 많이 낮습니다. 그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논문에 이제 조금 오래된 그런 내용입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니까 지금은 훨씬 더 상황이 더 심각할 겁니다. 이게 이제 1981년부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07년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맨 위 이 점선이란 부분들이 시간당 제조업체의 임금이 여러분들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이야기합니다. 지수화했네요. 25부터 125까지. 그런데 노동 생산성은 여러분들 이 빨간색 점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노동 생산성을 훨씬 더 웃도는 그런 임금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계속되게 되면은 결국은 뭐 감내할 수가 없는 거죠. 첫째도 생산성이고 둘째도 생산성이고 셋째도 생산성이지 않습니까? 잘 살고 싶으면은 생산성을 올려야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이 지불이 될 테니까 지금 이태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임금은 오르는데 생산성은 이렇게 갭이 계속 확대가 되니까 2007년이 이 정도니까 아마 지금은 뭐 폭발 직전일 겁니다. 이 격차가. 임금과 생산성 격차가 오른쪽 여름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게 이태리입니다. 이태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 보라색 가장 왼쪽에 있는 보라색이 노동 생산성입니다. 유럽의 모든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예, 아일랜드,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덴마크, 이태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USA. 프랑스, 스웨덴, 벨지움, 핀란드, 이게 도이치, AUT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을 보시는 게 좋겠네요. 보라색을 보시게 되면은 생산성이 너무 낮은 겁니다. 생산성이. 이제 이게 2007년 정도 다루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거의 폭발 직전에 도달해 있을 거다. 노동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너무나 확대가 돼가지고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좀 젊은 우파 정치인이 총리가 된 다음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우파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좌파 정당이 추진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적인 신민소득을 도입. 이재명 씨가 됐으면 도입했겠죠. 그럼 파산 났을 겁니다. 4년 만에 혜택과 기간을 대폭 줄이고 계약직 고용 조건도 완화해서 기업의 단기 계약 고용을 길을 넓혀주는 노동개혁 시행령을 의결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공짜 점심을 줄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 사는 비결은 딴 게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불해야겠지만 멀쩡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점심은 자기가 비용을 내고 먹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핵심에 이탈리아의 우파 정부의 개혁의 핵심은 공짜 점심 줄이고 그다음에 고용시장을 유인화시키는 것이다. 18세 59세 빈곤층의 신민소득을 현재 가구당 월 평균 550유로 약 81만 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월 350유로 약 51만 원으로 줄이고 수련기간도 최대 12개월로 제한했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재앙에 부딪히겠습니까? 당장 국가가 공짜로 81만 원 주다가 51만 원 여러 낮추면은 사람들이 아우성 안 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계획이 정말 어렵습니다. 기업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단기 계약직을 좀 더 수월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시장에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함께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이제 멜로니 정부가 노동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짜 점심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일 안 하죠. 신민소득의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빈곤을 조작하는 현상을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에 어마어마한 여름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 씨 됐으면 빨리 걷어냈을 겁니다. 기본소득 해가지고 재정 블랙홀이 발생해가지고 이탈리아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09년 134.1%에서 기본소득인 신민소득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2020년에 154.9%로 뛰었다. 2021년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중 구직을 담념한 니트족은 23.5%로 유럽연합회원국 중 가장 높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인센티브는 뭐가 결정하느냐? 정책이 결정하는 겁니다. 정책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고 부지런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게 되면 국가가 영원히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서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도 여러분 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니까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빛이 그냥 순식간에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탈리아판 기본소득, 신민소득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가 어떻게 망가졌냐가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부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에 차지한 비중입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전 2019년도에도 높았습니다. 134.1%입니다. 그러나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이탈리아는 130%대에 머물렀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134%에 머물렀는데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첫해 2020년도에 155%까지 급증을 합니다. 나라를 말아먹으려면 그냥 기본소득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런 좌파가 잡은 다음에 나라를 빨리 망치하겠다. 나라를 빨리 그냥 허물어뜨려야겠다. 그렇게 하면 기본소득제 도입하면 금세 무너지게 됩니다. 기본소득 도입하기 이전에 이탈리아가 그냥 81만 원씩 주는 그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134.1%.
국가 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34.1%로 있는데 기본소득제 도입한 첫 해에 뭡니까? 150% 대까지 여러분 육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예. 나라를 흥하게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라를 말아먹는 데는 금세 말아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좀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죠. 예. 반면 교사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시행착오나 다른 나라의 여러분들 실패한 사례를 보고 꼭 같은 실패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소득제 같은 거 도입하게 되면 이렇게 망한다. 이 부분을 한 장의 여러분들 도표가 선명하게 여러분들 우리한테 말해 주는 거죠. 이탈리아가 도입하기 이전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이전 이후에 2020년에 얼마만큼 국가부채가 폭등하는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살리고 또 우리의 체제와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과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내고 있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3권 대선, 그리고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여러분 훔쳤나, 이 책을 여러분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선거의 실상을 우리가 널리 알려서 우리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지지와 여러분들의 성원과 여러분들의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